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일요일 오후 12시 3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방랑 인생을 접속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는 내가 어제는 내가 강릉에 바다 부채길을 갔다 왔습니다. 방랑 인생을 접속해 보시면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 정환기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인터넷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구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정환기 박사라는 사람이 쓴이 테러리스트 김구. 이 책을 내가 구입해서 지금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요한반 정도를 내가 읽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조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된 골자가 그겁니다. 김구는 테러리스트였다. 그러니까 흔히들 알고 있기는 그렇잖아요. 김구는 원대한 그런 목표를 갖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다. 이런 아주 그냥 독립운동가라는 철두철미한 성역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김구라는 거죠. 그래서 김구는 우리 민족에게 정말 위대한 독립운동가라는 그런 아주 성역이, 누구도 김구를 헐뜯을 수 없는 그런 성역이 이제 존재하는 인간이 바로 김구다고 하죠. 근데 이 정환기 박사가 쓴 테러리스트 김구는 그런 독립운동가 김구, 위대한 독립운동가 김구가 아니라 김구는 정말 살인마요, 테러리스트에 불과한 저질 인간이었다.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책을 읽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정환기라는 사람을 검색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신문 중에 프레시안이라는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프레시안에서 이 정환기 박사가 쓴 테러리스트 김구를 전면적으로 이 정환기 박사의 논리를 부정하는 그런 얘기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테러리스트 김구를 읽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 이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프레시안에 올라온 기사도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테러리스트 김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잠깐만요. 이걸 지우고 이제 얘기를 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 뭡니까? 이승열의? 이승열이 인간 파노라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수한 사람들을 이제 다 다루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바로 전번에는 내가 아인슈타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 사람들을 다루지만은 외국 사람들을 계속 다루다가 언젠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중에 말이죠. 근대사. 잠깐만요. 이 펜이 잘 말을 안 듣습니다. 잠깐만요. 근대사. 구한말에서 대한민국
초창기까지.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 현대사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현대사입니다. 현대사. 바로 이 현대사 부분이 현대사가 진보와 갈등, 진보와 이 바로 현대사가 진보와 갈등, 진보와 보수가 갈등을 심히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에 보면은 김구, 대표적인 인물이 김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김구라는 인물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아주 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승열이 인간 파노라마는 지금은 외국 사람들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한국으로 되돌아와가지고 한국 사람을 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열이의 인간 파노라마에서 김구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 다루지 않느냐? 진보와 보수가 너무나 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다 그죠. 그래서 이승열이 인간 파노라마에서는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다루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김구도 있고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심한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그 심한 의견 차이를 드러내요. 그래서 이 김구도 다루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초창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진보와 갈등이 상당히 심한 사람은 이 인간 파노라마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일단 지우고 나서 또 얘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정한기 박사가 쓴이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을 내가 읽어보고 있는데, 이 정한기 박사가 쓴 테러리스트 김구를 반박하는 의견이 프레시안 인터넷 신문에 올라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고 판단하는 것은 각자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 글을 읽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뭐 내가 여기서 구구절절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읽어보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리라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바로 전까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다음에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예고를 했습니까?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 박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다음에 하도록 하기로 하고, 게오르그 솔티에 관해서, 게오르그 솔티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클래식 음악의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승열의 아인슈타 아니 이승열이 인간 파노라마에서 여러 음악가들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곡가들, 그다음에 피아니스트들, 랑랑까지 이렇게 다뤘는데 처음으로 이승열이 인간 파노라마에서 처음으로 이 지휘자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이죠. 클래식 음악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계의 지휘자도 클래식 음악사에 이름을 남긴 많은 지휘자가 있습니다. 게오르그 솔티를 여러분들 말이죠. 어느 대학 교수가 장수하는 직업이 뭔가? 장수하는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어떤 직업을 하는 직업군에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가 이것을 연구했다고 하잖아요. 그 연구한 그 결과가 뭐냐면은 장수하는 직업이 여러분 뭔줄 아십니까? 성직자. 그러니까 뭐 천주교의 신부, 그다음에 뭐 불교계의 스님 이렇게 그 종교 계통에 존재하는 종교 계통에 이제 종교 계통에 일하는 성직자 그런 사람들이 성직자나 수도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장수를 한다는 겁니다. 장수라는 직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가 어떤 직업이 또 장수를 하냐면 이 클래식 음악 지휘자. 클래식 음악 지휘자가 또 장수라는 직업이다. 이렇게 연구가 된 그런 내가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클래식 음악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상당히 장수하는 직업입니다. 오래 사는 직업이에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가 여기 쓴게 뭐냐면은 클래식 음악의 역사를 보면은 이름을 남긴 그 훌륭한 지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내가 왜 게오르그 솔티를 선정을 했냐면은 여러분들 그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면 말이죠. 예전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은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때딱 이렇게 눈을 감고 명상을 할때 그러잖아요. 명상을 할때딱 눈을 뜨고 명상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명상을 할땐딱 이렇게 눈을 감고 명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때면은 탁 눈을 뜨지 않고 눈을 탁 그렇게 이제 감고 듣는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라디오 청취식 음악 감상법.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 라디오 시대를 지나서 비주얼 시대잖아요. 비주얼 시대. 비주얼 시대. 비주얼 시대라는 건그 눈으로 본단 말이죠. 음악 감상을 한다고 하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
내가 말이죠. 원래 내가 어렸을 때는 라디오 시대였습니다. 라디오 시대. 더군다나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뭐 서울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고 농촌에서 시골에서 내가 농촌에서 자란 사람이라 농촌에는 그때 뭐 TV가 제대로 보급도 안 되고 이랬을 때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서부터 음악을 어떻게 들었냐면 이렇게 라디오식으로 듣기만 하는 그런 음악을 들었던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것이 이제 딱 눈을 감고 소리만 듣는. 근데 그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뭐 유튜브니 TV니 뭐 여러 경로로 그렇게 아주 영상이 화려하게 범람하는 그런 시대다고 하죠. 그러니까 비주얼 시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도 귀로만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면서 듣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나는 말이죠. 이렇게 지난 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딱 이렇게 눈을 감고 귀로만 듣는 음악보다는 이렇게 직접 눈으로 지휘자가 지휘하는 이런 모션 제스처도 봐가면서 내가 악단이 연주하는 그런 그 연주 장면도 봐가면서 음악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아주 깊게 다가옵니다. 응? 그래서 내가 주장한 나는 어떤 음악 감상을 내가 즐겨하냐면 이 비주얼을 즐겨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비주얼 음악 감상이 아니고 이 라디오식으로 듣기만 눈을 딱 감고 이렇게 듣기만 하는 그런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소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주얼 음악 감상을 원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왜 내가 이 비주얼식 음악 감상을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보면서 음악을 듣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는다. 그러니까 보면서 음악을 듣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비주얼 시대라는 건 그렇게 눈으로 보면서 음악을 듣는 시대라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 음악 감상을 하면은 단순히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지휘자, 악단을 지휘하는 지휘자의 모션, 제스처 이것도 상당히 그 음악 매니아들은 그 중요시 여긴다 그러죠.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지휘자의 액션, 지휘자가 어떤 그 제스처로 지휘를 해나가는가 이것도 상당히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 수많은 지휘자들을 이렇게 비주얼로 이렇게 봤는데 뭐 카라얀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뭐 클래식 음악 역사에 무수한 지휘자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 게오르그 솔티는 말이죠. 제스처가 내가 아주 뛰어난 지휘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내가 어디까지나 이것은 뭐 객관적인 평이 아니고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는 이승열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나는 이 게오르그 솔티가 참 이렇게 멋진 제스처를 한다. 게오르그 솔티가 음악을 지휘해가는 그 모션이 이게 참 아주 모션이 참 좋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예전서부터 내가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느끼고 클래식 음악에 몰두했던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게오르그 솔티는 이제 세상을 떠난 지 좀 오래되셨는데 그 전에도 이 내가 어렸을 때 게오르그 솔티가 이렇게 지휘하는 걸 보면은 참 저 양반 참 뭐 제스처가 일품이라고는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이 게오르그 솔티에 관해서 좀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그 슈바이처 박사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슈바이처 박사는 게오르그 솔티가 끝난 다음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말이죠. 게오르그 솔티 지휘자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게으르고 솔티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게으르고 솔티 경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름이 이제 게으르고 솔티인데, 여기 이제 경자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뭐 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뭐 귀족처럼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인데 높이 부르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게으르고 솔티의 모습입니다. 국적은 헝가리. 처음에는 헝가리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독일 국적으로 이제 바꾸고 최종적으로는 영국 국적을 지녔다 이거죠. 1912년 10월 21일에 태어나가지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1912년 10월 21일에 출생했다. 사망은 1997년 9월 5일, 84세에 프랑스 앙티브에서 사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휴가를 갔다가 갑자기 거기서 사망했는데, 현재 묘는, 이 사람 묘는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프랑스의 여행을 갔다가 여행길에서 죽었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객사래네요, 객사. 그래서 내가 바로 전에도 처음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이 지휘자가 장수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클래식 음악 지휘자가 상당히들 장수를 많이 해요. 헝가리 출신의 명지휘자 바이에른 국립 가극장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로열 코벤트 가든 오페라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를 역임했다. 1953년에 독일 시민권을 1972년에 영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헝가리 본명은 슈테른 제르지이다.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퍼스트 네임은 게으르가 아닌 독일식 이름으로 사용했다. 실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조지 숄티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게으르그 숄티에 가깝게 발음해 주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게으르그 숄티라고 표기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발음 문단을 참고한다. 그래서 뭐 영국에서는 조지 숄티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게으르그 솔티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르그 솔티라고도 하고, 그냥 이제, 이름은 부르지 않고 성만 해가지고 솔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래미 어워드 역대 최다 수상자로 유명하기도 한데, 총 31회의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다른 장르의 뮤지션 팬들이 검색하다가 곧잘 접하게 된 인물이기도 하다. 생애. 영국 클래식 레이블 데카와 평생에 걸친 파트너십을 지속했다. 데카와 계약을 맺은 것은 여러 가지로 솔티에게는 큰 행운이었다. 데카가 처음에 그와 계약을 맺은 것은 유명 연주자나 성악가의 반주로 기용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당시 피아노 반주자는 음반 표지에 이름이 실리지 않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다. 솔티는 대가에서 피아노 반주자로 일하면서 콜쇼 등의 프로듀서에게 자신의 지휘 열망을 열심히 피력했다. 이를 계기로 솔티는 본격적으로 지휘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데카. 여러분이 데카가 영국의 클래식 음반사입니다. 음반을 제작하고 생산하고 이런 뭐
제조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 음반사입니다. 이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당시 데카는 잠깐만요. 이게 또왜 이래? 당시 데카는 거액을 들여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독점 계약을 맺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빈 필의 주요 지휘자들은 대부분 DG 소속이었다. DG 소속이었던 칼 뱀은 빈 필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지휘자였고 빈 필과 무척 녹음하고 싶어 했지만 데카와 빈필의 독점 계약 때문에 1970년 이전에는 녹음을 할수 없었다. 칼뱀. 이 칼뱀도 참그 클래식 음악사에 칼뱀은 지금 생존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칼뱀도 상당히 클래식 음악사에 남을 그런 훌륭한 지휘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게으르고 솔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지휘자라면 한국 사람은 누구를 꼽겠습니다. 꼽겠습니까? 물론 한국에도 지휘자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가장 그래도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명훈 지휘자죠. 이 정명훈 지휘자는요, 한국의 그 클래식 악단만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름난 클래식 악단의 지휘를 많이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정명훈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세계적인 유수한 그런 클래식 음악 악단을 지휘를 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지휘자입니다. 정명훈이.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을 한국의 그 음악적 위상을 널리 높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명훈 지휘자는 그 클래식 음악사에 남을 지휘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빈필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지휘자였고, 빈필과 무척 녹음하고 싶어 했지만, 데카와 빈필의 독점 계약 때문에 1970년 이전에는 녹음을 할수 없었다. 숄티는 데뷔 초창기에 아직 빈필의 정기 연주회 지휘자로 초빙받은 적조차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빈필과 가장 많은 녹음, 세션을 갖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한국의 지휘자 정명훈도 이와 비슷한 사례다. 정명훈 역시 정식으로 빈필의 정기 연주회에 초빙된 적은 없지만 DG가 아시아 시장을 위해 그를 밀고 있었기 때문에 빈필과 녹음 세션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뭐 빈필뿐만이 아니고 이 정명훈 지휘자는 빈필뿐만이 아니고요. 뭐 여러 그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그 세계 유수 클래식 악단들을 많이 지휘를 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초기 녹음 세션에서 빈필을 통솔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숄트의 공격적인 해석과 비전통적인 지휘법에 대해 특히 노장 단원들의 반발이 있었고 일부 단원들은 녹음 세션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때문에 한동안 숄트의 빈필 녹음 세션은 비정의 멤버로 꾸려졌다. 여러분, 지휘자가 뭡니까? 지휘자가 악단장이었다. 악단장. 악단을 이끄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지휘자가 악단장인데 새로 부임해온 지휘자가 아주 젊은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악단 중에 나이 많은 노년기에 접어든 연주자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악단장으로 부임해 오면은 지휘자로 부임해 오면은 그 젊은 지휘자와 늙은 연주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쉬운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악단을 이끄는 악단장이 젊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
늙은 연주자한테 뭐 한마디를 막 얘기를 한다든지 좀 세게 어떤 뭐 세게 어떤 뭐 지시랄까 이런 걸 내리면은 좀 아니꼽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죠. 그래서 그 젊은 지휘자가 부임해 오면은 나이 많은 늙은 연주자와 갈등이 생기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게르그 숄티가 처음 그 젊었을 때 지휘자로 나가니까 그렇게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나이 많은 연주자들과 젊은 지휘자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1958년부터 1965년에 걸쳐 진행된 숄티와 빈필의 니벨룽의 반지 전곡 녹음은 세계 최초로 스테레오 녹음된 니벨룽의 반지 전곡 음반사에 남을 대규모 프로젝트였고, 64년의 신들의 황혼 세션은 BBC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도 했다. 당시 대카의 놀라운 녹음 기술과 화려한 성악진 등으로 엄청난 화제와 성공을 거둔 녹음 프로젝트였다. 니벨룽의 반지. 이 니벨룽의 반지가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리하르트 바그너의 악극 중 최고의 역작으로 꼽히는 작품, 4부작 오페라로 도합 연주 시간만 18시간에 육박한다. 야, 대단한 대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게이 오페라라고 했는데, 오페라가 뭐죠? 악극이죠, 악극. 음악으로 연주되는 연극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오페라라는 것이 그 악극이다, 이 말이죠. 음악으로 연주되는 연극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리하르트 바그너. 이 바그너가 참 오페라에 상당히 오페라 곡으로 이름을 많이 남긴 사람이죠. 근데 바그너의 악극 중 최고의 역작으로 꼽히는 작품, 그러니까 이 니벨룽의 반지, 예? 니벨룽의 그 반지가 바그너의 오페라 중 최고의 아주 역작으로 최고의 으뜸인 그런 명작으로 꼽힌다는 거죠. 근데 4부작. 4부작까지 연주를 하려면은 도합 총 연주 시간이 18시간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내가 지금은 서양 클래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또 판소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국악에. 판소리가 있는데, 예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박동진이라는 명창이 있었어요. 박동진 명창. 그 사람이 이 마이크 앞에서 한번 판소리를 읊어대기 시작하면은, 뭐 국립극장인가 거기서 어디서 판소리를 시작하는데, 장장 5시간을 목에 피가 나도록 판소리를 읊어댔다는 거예요. 응? 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5시간 동안 어떻게 화장실도 한번 안 갔느냐?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생리적인 그런 생리적인 현상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참, 근데 이게 어떻게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뭐 5시간을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잠깐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장장 5시간을 판소리 일을 완창을 했다는 그런 기록을 가진 사람이 박동진 명창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것도 참 대단하다고 했는데, 5시간을 판소리를 여러 사람이,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하는데, 이 판소리라는 건 혼자 읊어댄다는 거죠. 그리고 혼자 5시간 장장 소리를 내지르면서 판소리를 해나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거죠. 뭐, 그랬던 그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독실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양친 모두 유대인이었다. 어린 시절은 유복했던 듯 하나 그의 아버지는 제1차 세계대전 때 애국심에서 전쟁 국채에 투자했지만 전쟁에서 패하면서 국채의 가치는 떨어졌고 그의 아버지는 가난해졌다. 그는 피아노에 재능이 있었는데 부유한 삼촌들 덕분에 그는 음악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었는데 아버지가 그 게으르고 쓸티의 아버지가 국채에 돈을 투자했었다는 겁니다. 국채라는 건 저 국가에서 발행하는 이 채권이잖아요. 거기에 돈을 투자했다가 이 국채 가격이 떨어진 바람에 1차 대전이 발생하고 해서 상당히 돈을 많이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가난해졌다 이런 얘기죠. 그는 피아노에 재능이 있었는데 부유한 삼촌들 덕분에 그는 음악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부다페스트 에르노 포도르 음악원을 거쳐 프란츠 리스트 아카데미에 편입하였다. 바르토크, 베이네르, 도우나니 등에게 사사했다. 이 사람들이 말이죠. 유명한 클래식 음악 작곡가들입니다. 바르토크. 바르토크 하면은 여러분들 현대, 예, 클래식 음악에서도 현대 음악에 속하는 음악가입니다. 이 작곡가죠. 예, 베이네르, 도흐나니. 여러분들 이 도흐나니도 상당히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작곡가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사를 했다는 거죠. 공적인 학교 교육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제 교습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0대 시절 지휘의 매력을 느껴 지휘자의 꿈을 품게 되었다. 10대 중반에는 피아노 레슨으로 스스로 학비를 보탤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피아노에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연습을 게을리하는 학생이었고 열심히 연습을 하는 주변의 요구에 대해 왜 열심히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였다. 그는 아카데미에서 지휘 수업을 들었지만 선생님이 자질에 불만을 품었고 수업에 만족하지 못했다. 이런 걸 보면은 한마디로 이 게으르그 숄티는 말이죠. 게으르그 숄티는 가르치는 그 교수법, 강의법 뭐 이런 데 그 불만을 많이 가졌었나 보죠. 평소에. 1930년 아카데미를 졸업하였고 1930년대에 헝가리 국립 가극장에서 조수로 일했다. 1932년 요제프 크립스가 있던 독일 카를루스의 극장으로 이적했고 이 무렵 성을 슈테른에서 솔티로 개명했다. 하지만 1933년 나치가 집권하자 헝가리로 돌아가 왔다. 1937년 잘제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조수로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 토스카니니,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예. 이 사람도 지휘자죠. 토스카니니, 이 사람도 상당히 그 클래식 음악사에 상당히 그 전설적인 지휘자입니다. 아. 예. 그, 이 사람한테 이렇게 그 지도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그 유명한 지휘자들로부터 지도를 받으면서 지휘자로 이렇게 성공해 나갔다 이런 얘기죠. 당시 잘제부르크의 독감이 유행하던 바람에 조수 두 명이 연이어 일을 못하게 되었고 대타로 급하게 투입되었다. 그러니까 그 땜빵, 우리 흔히 흔한 말로 땜빵으로 이제 투입됐다 이런 얘기죠. 토스카니니 조수 경력 덕분에 그의 몸값은 올랐고 몇 개월 후에 헝가리에서 지휘자로 데뷔했다. 하지만 곧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독일은 물론이고 헝가리에서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헝가리 역시 반유대인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걸 보면은 말이죠. 어떤 명성이 있는 스승을 어떤 명성이 있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스승으로 모셨는데 그 사람이
뭐 별로 명성이 없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셨다면 그 사람 밑에서 교육받는 제자도 거의 빚을 볼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명성이 높은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밑에서 제자로 있었다고 하면 그 제자도 그 스승의 그 영향력 때문에 예? 자연히 이름이 유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후광을 얻는다 그런 얘기죠. 스승 이름의 후광을 얻어가지고 제자도 유명한 지휘자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잘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스승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다 이것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 높은 그런 음악가를 스승으로 삼으려면은 이 교수비가 교수비를 많이 줘야 되거든. 그러나 별로 이름이 없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면 이 교수비가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이렇게 돈 문제와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아니 세상 모든 일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승열이 누가 이승열이 보고 그럴 거야. 야 이승열이는 돈만 안다. 아는 게 돈뿐이 없구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서양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사 모든 일은 돈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응? 그렇잖아요. 뭐 내가 특별히 뭐 아는 게 돈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얘기야. 세상의 모든 일은 이 동그라미와 연관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 중 폭격으로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던 런던에 지휘자난이 생기자 기회를 얻어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러시아 반대를 지휘하며 잠시 일하기도 했지만 평론가들로부터 신랄한 혹평을 받았다. 당시 타임즈지는 그의 지휘는 너무 폭력적이다. 오케스트라를 채찍질하고 음악을 학대하여 섬세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평했다. 이후 런던에서 더 이상 지휘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전쟁 특수라고 하죠. 우리 그 흔히 하는 말로다가 전쟁 특수를 누렸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게오르그 숄티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 런던에 막 이렇게 폭격이 떨어지고 런던 시내가 쑥대밭이 돼가고 이러니까 그런 특수를 누렸다 그죠. 숄티가. 그리고 뭐 평소 같으면 숄티를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았겠지만 그렇게 런던 시내에 폭탄이 떨어지고 시가 이제 폐허가 돼가고 이런 긴박한 상황이니까 런던에 지휘할 사람이 없었다 이거. 그러죠. 도망가고 다 피신 가는데 거기서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지휘자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꽁 대신 뭐 닭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별로 유명하지도 않았던 이 숄티를 픽업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 발레를 지휘하는데 발레 음악을 지휘했는데 아주 혹평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저런 놈이 저런 걸 지휘를 했나? 지휘가 너무 이 폭력적이다. 악단을 너무 폭력적으로 지휘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아주 혹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런던에서는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음악 주의를 맡기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숄티한테는 더 이상 음악 주의를 맡기지 않겠다 이런 그 분위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지휘자로서는 치명적인 그런 치명상을 입은 거죠. 런던에서 일자리가 끊긴 후 토스카니니에게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부탁할 목적으로 스위스 루체른으로 떠났다.
하지만 실패하였고 막스 히르겔이라는 테너가 바그너 트리스탄을 연습하는 조수로 채용되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후 스위스에서 피아니스트로 돈벌이 했다. 그래서 런던에서 모처럼 지휘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었는데 그게 너무나 그 쓰라린 경험을 당하고 나니까 어떻겠어요? 일자리가 다 끊어지지. 그런 건 뭐 어디서 참 그래도 악단을 지휘했던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좋게 평가를 받았든 나쁘게 평가를 받았든 악단을 지휘했던 지휘자를 했던 사람이 어디가 뭐 막노동을 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막노동으로 나가게 되면 완전히 자기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썼는지 자기가 이 지휘자로서 성공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었는데 생활고 때문에 막노동 판에 나간다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뭐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뭐 어디 가서 막노동을 한다니까 누군가 그러더래. 한번 막노동은 영원한 막노동이다. 그게 거의 틀림없는 말입니다. 한번 이 막노동판으로 나가서 이 굴러먹게 되면요. 그게 영원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아니, 막노동판으로 나갈 때는 뾰족한 수가 없어서 막노동으로 나간다는 얘기인데,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뾰족한 수가 생기겠어요?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막노동은 영원한 막노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런던에서 그렇게 한번 지휘한 후로 굉장히 그 혹평이 생기고 이런 바람에 상당히 게으르고 숄티는 상당한 그 부상을 입은 거죠. 한마디로 음악 인생에 굉장한 그 부상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돈벌이를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돈벌이 때문에 스위스로 또 떠났다는 거죠. 스위스에 가서 이제 피아니스트를 하면서 생활고를 해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종전 후에는 완전히 팔자가 뒤바뀌었는데 독일의 거장 지휘자들이 대거 연주 금지된 덕분에 지휘 경력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일천했음에도 불구하고 1946년 일거에 유서 깊은 바이에른 국립가극장의 음악감독이 되었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전쟁 특수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 특수라는 것이 이 게으르고 숄티한테도 해당된 얘기였다고 하죠.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무명에 불과했던 게으르고 숄티가 일거에 그 유수 아주 역사가 깊은 바이에른 국립가극장의 음악감독으로까지 오르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특수를 누리는 겁니다. 아니 전쟁이 아니었으면 무명인에 불과했던 숄티가 대뜸에 국립가극장의 음악감독이 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숄티 말고도 참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이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쟁 특수를 누렸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얼마 후 연주 금지가 풀린 전임자 한스 크나퍼츠 부슈가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귀환했고 숄티의 인기는 떨어졌다. 근데 한동안 그래서 숄티가 뭐 괜찮게 계속 나갔으면 다행이겠는데 또 이제 암초가 생긴 겁니다. 전임자 숄티보다 훨씬 그 명성이 높은 전임자 한스 크나퍼츠 부슈가 귀환했다는 겁니다. 복귀했다는 거예요. 음악으로.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숄티는 또다시 이제 좀 어려운 처지가 됐다 그죠. 한편 1946년 그는 반주 피아니스트로 대카사와 계약을 맺고 음반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대카사의 지휘를 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고 결국 지휘로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을 녹음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반응은 좋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그러네요. 이걸로 보면은 게르그 숄티는 꼭이 지휘자로 대성하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지 이 악단의 무슨 악단의 연주자보다는 그 악단을 지휘하는 지휘자로서 대성을 하려는 그런 야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솔티 본인도 훗날 매우 서투른 연주였다고 평했다. 그러고 한동안 지휘자로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2년 후 아마도 헝가리인이라는 이유로 헝가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하이든 교향곡 103번 녹음 세션에 다시 투입되었는데 당시 녹음 세션을 맡게 된 신예 프로듀서 존 컬쇼는 숄티 지휘를 대단히 좋게 평가했다. 이때부터 뭐 숄티가 서서히 부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이든 교향곡 103번 녹음에 이제 이 숄티가 투입이 되었는데 그 녹음을 맡은 프로듀서 존 컬쇼라는 사람이 숄티의 지휘를 굉장히 좋게 봤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좀 대성할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봤던 모양이죠. 이게 운이 트이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공하는 것도 성공하는 게 물론 실력이 있어야죠. 우선은 자기 자신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그 사람을 알아줄 수 있는 주위에 주인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보석이 있다 해도 주변 사람들이 그 보석을 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별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다고 해도 그 뛰어난 실력을 알아봐 줄 사람이 주변에 없으면은 성공은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숄티가 정말 지휘자로서 성공할 발자였는지, 숄티가 가진 지휘 능력을 굉장히 좋게 보았던 이 녹음 감독이죠. 한마디로 녹음. 녹음 감독이 굉장히 숄티를 좋게 본 것이죠. 존 컬쇼라는 이제 그 녹음 감독이 매우 게으르고 숄티를 상당히 좋게 봤던 겁니다. 당시 데카가 독일 관현악 레포토리를 위해 섭외했던 빌레름 프루트 펭글러, 한스 크나포 츠 부슈, 에리 클라이버, 헤르베르토 폰 카라얀. 야, 이 헤르베르토 폰 카라얀도 상당히 유명한 지휘자입니다. 이 사람도 전설적인 지휘자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을 다뤄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다가 게으르고 숄티를 할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은 말이죠. 이 클래식 음악사에서 보면은 이 게으르고 숄티보다 더 훌륭한 지휘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명도가 더 월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했잖아요. 나는 이 게으르그 숄티의 상당한 팬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게으르그 숄티를 하는 겁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등의 지휘자들은 매우 권위적이었던 반면에 지휘자로서 이제 막 경력을 쌓아가기 시작했던 숄티는 프로듀서에게 매우 고분고분한 지휘자였다. 컬쇼의 자서전에 따르면 컬쇼는 프로듀서가 지휘자를 장악하고 컨트롤해야 한다고 믿었던 인물이며 실제로도 녹음 스튜디오에서 여러 거장 지휘자들을 길들이기 위해 심리전을 펼쳤던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이 컬쇼라는 녹음 프로듀서가 왜 이렇게
게르그 숄츠를 좋게 봤느냐? 여기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음악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음악 외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 헤르베르트 폰 카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녹음 프로듀서를 대할 때 이 그러니까 위더른적인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녹음 프로듀서가 이 헤르베르트 폰 카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깝게 하기 어려운 지휘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로서 이 녹음 프로듀서를 이렇게 한 단계 낮게 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 대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지휘자였었는데 이 게르그 숄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르그 숄트는 녹음 프로듀서가 게르그 숄트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흔한 속된 말로 이렇게 막 지시 같은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냐면은 녹음 프로듀서가 게르그 숄트를 이렇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깝게 친근하게 속된 말로 지시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참 컨트롤하기 좋구나. 이 게르그 숄트가 컨트롤하기 좋은 그런 지휘자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게르그 숄트를 친근감을 갖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 직장 생활도요. 여러분들 나도 직장인이고 여러분들도 직장인이겠지만 직장인이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 그런데 음악에도 역시 그렇단 얘기예요. 음악에도. 음악적인 일을 하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헤르베르트 폰 카렌 같은 경우에는 이 녹음 프로듀서 앞에서 좀 이렇게 녹음 프로듀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고분고분하지 않고 녹음 프로듀서를 날카롭게 대하고 이런 게 있어서 함부로 하지 못했는데 게르그 숄트만큼은 그러지 않았다. 게르그 숄트만큼은 녹음 프로듀서가 그렇게 뭐 거리감을 느끼고 그렇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녹음 프로듀서가 게르그 숄트를 좋아했다는 거죠. 1952년 결국 미넨 국립 가극장을 떠나 프랑크푸르트 시립 가극장으로 옮겨갔다. 여기서 숄트는 9시즌 동안 지휘했다. 한편 조국 헝가리가 공산화되자 숄트는 앞으로 평생 헝가리 땅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1953년에 서독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고국 헝가리가 공산화가 되니까 다시는 헝가리로 이제 돌아갈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독일의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런 얘기죠. 1950년대 후반 대카에서는 고참 프로듀서들이 은퇴하면서 존 컬쇼가 메인 프로듀서의 자리에 올랐고 컬쇼가 강력하게 선호했던 솔티가 큰 기회를 부여받기 시작했다. 50년대 말부터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여러 녹음을 남기기 시작했고 그의 명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특히 1958년부터 1965년까지 이어진 리하르트 바군의 리벨룽의 반지 전곡 녹음은 음반계에 큰 이정표를 세웠고 게르그 숄트의 명성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 숄트가 그랬잖아요.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숄트가 이 게르그 숄트를 상당히 좋아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숄트라는 사람이 녹음 프로듀서였었는데 녹음을 진행하고 이제 추진하는 그런 프로듀서였었는데 다른 지휘자는 상대하기가 껄끄럽고
함부로 뭐막 말을 하기가 좀 꺼려지고 그랬었는데, 게르그 숄트는 그렇지 않았다고죠. 그렇게 껄끄러운 게 없었다. 그래서 이 게르그 저 녹음 프로듀서였던 숄트가 이 게르그 숄트한테 많은 녹음 기회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녹음을 흥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이 게르그 숄트의 존재가 자꾸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커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여기서 리하르트 바그너의 리벨룽의 반지 전구, 이 오페라의 그 녹음을, 오페라 전곡 녹음을 이 솔티가 맡으면서 이 리벨룽의 반지를 이제 게으르고 숄트한테 맡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40분을 경과했거든요.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를 그랬잖아요. 세상이 실력만 가지고 성공하는 것은, 실력만 가지고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그 순진한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실력이 있어야죠. 1차적으로는 실력이 있어야지만, 그러나 실력이 있다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있고 이 주변에서 그 사람을 좋게 봐주고 긍정적으로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성공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고 이렇게 되면 말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눈에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실력만 있다고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순진한 사람이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뭐 사회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모든 분야가, 그러니까 음악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게으르고 숄트가 우선적으로는 실력이 있었겠지만, 그런 그 주변에 이 녹음 프로듀서 이 대카의 녹음 프로듀서 간부였던 이 사람이 이 게으르고 숄트를 굉장히 좋게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녹음이 있다 하면은 게으르고 숄트를 부르고, 게으르고 숄트한테 자꾸 녹음 기회를 주고, 이러니까 이제 게으르고 숄트가 지휘자로서 성공해가는 그런 행운을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내가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슈바이처를 하려고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게르고 숄 지휘자 게르고 숄트를 첫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